자, 한재우 43단어 지난 시간에 좀 부족해서 새로 시작합니다. Che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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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시죠? 하다 시. 하다 시죠.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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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About me 하면 뭘까요? 나에 대하여? 나에 대하여 이런 뜻이겠죠? 잠깐만요. 그럼 quiet는 무슨 시예요? 조용한. 응. 무슨 시예요? 어떤 시? quietly는. 그렇지. 오케이. 조용합니다. 예, 다 맞았습니다. 저 주세요. 시험지 저 주세요. 다음 계속해서. Heard. Heard. 그렇죠. Heard. Heard. 어, 다음 거 해. Heard는 어떻게 만들었다? 시어를 과거형 did가 들어가서. 그렇죠. 다시 did가 빠져나올 일이 있으면 here로 되돌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들었었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면 뭐라고요? I heard. I heard. I heard. 오케이. 근데 너는 들었었니? 라고 묻고 싶으면 묻고 싶으면 뭐다? Did you hear? Did you hear? 그 다음에 나는 듣지 않았었다 하고 싶으면 I didn't 원래 모습 hear. 난 들었었다? I heard. I heard. 난 듣지 않았었다? I didn't hear. 너 들었었니? Did you hear? Okay, did가 여기 있다가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으로 원래 모습으로 되돌아가고요. 들어있으면 heard고요. Okay. Heard. D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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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s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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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d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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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st year. Last year. Last year. Last year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When에 대한 대답이죠. 언제? 언제? 작년에? When? Last year? Cy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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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ter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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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요? Interested. 오케이. 무슨 시죠? 뜻이 뭐였죠? 흥미를 가진이니까 무슨 시일까요? 읽어볼까요? 흥미를 가진 사람 무슨 시일까요? 그러면 온 무슨 시일까요? 어떤 사람들이라고? 흥미를 가진 사람 어떤 시 어떤 시주 흥미를 가진이라는 뜻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I'm interested. 이건 무슨 뜻일까요? 나는 흥미를 가졌. 그렇죠.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다. 어떤 시 앞에 뭐 뭐입니까? 비동사. 비동사 어떻다 됐죠. 흥미를 가진, 흥미를 가진다. 나는 흥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이것도 읽어볼까요? 아이고, 뒷숫자가 없네. 읽어볼까요? Are you interested? Are you interested? 이건 무슨 뜻일까요? 너는 흥미를 가졌니? 그렇죠. 너는 흥미를 가지고 있니? 라고 묻는 말이겠죠. Interested. 쓸 수 있나요? 네. At that time. At that time. 자, 지난 시간에 then의 세 가지 뜻 알고 있어야 된다 했는데 뭐뭐였더라? 그때. 그때. 또? 그다음. 그다음에. 그렇다면?
그렇지. 그렇다면 그러면 이 대니 문장 속에서 이 세 가지 뜻으로 쓰일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그때란 뜻일 때 같은 말은 뭐다? At that time. At that time이다. At that time. At school. At school. At school의 뜻이 방금 봤던 저런 뜻이죠? 네. 그러니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Where? 어디?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오, 열심히 공부 잘해갔네요. Fri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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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누구? Who에 대한 대답이죠? 네. 그러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는 누구 또는 무엇이란 질문에 대한 대답들이 무슨 씨다? 이름 씨다. 오케이. 계속해서 For. For. 그래서 For you가 뭐였더라? 너를 위해. 너를 위해. Phot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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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ictures 했대고요. Photos. Even. Even. Even you 한번 볼까? Even you. 심지어 너까지도 이런 뜻이겠죠.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어볼까요? Even you can do it. Even you can do it. 심지어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됐습니까? 오케이. 심지어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읽고 바로 익혀야죠. 오케이. 심지어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Even you can do it. 오케이. 뭐라고요? Even you can do it. Even you can do it. 심지어 너도 그거 할 수 있어. Even. Even. Vi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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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nly. Only. 그러면 이거 읽어볼까요? Only you. Only you. 이것도 붙여서 읽어볼까요? Only. I like only you. I like only you. 뭔 뜻일까요? 나는 좋아한다. 오직 너. 오직 너만. 됐습니까? 나는 오직 너만 좋아해. I like only you. I like only you. Only. 그러면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Only for you. Only for you. 이건 뭘까? 오직 너를 위해? 그렇죠. 오직 너를 위해. Only for you. Only. 계속. Then. Then. 텐의 세 가지 뜻은 뭐라고요? 그때. 그다음. 그렇다면. 그렇다면 그러면. 됐습니까? 네. 그때라 뜻일 때 같은 말이 뭐라고요? At that time. 오, 저번보다 훨씬 잘하네. 그다음. Mm-hmm. 네, 지난 시간에 몰랐던 건데요. 여기 잘 안 나십니까? 똑같은 단어를 모르고 있어 지금. Home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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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떤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씨예요? 이름 씨. 이름 씨죠. 누구 무엇에 대한 대답이면 이름 씨라고 했었죠? Homework. Yester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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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언제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죠. When에 대한 대답이죠. Yesterday. 뭐라고요? I didn't do. I didn't do.
I didn't do. Sleep. Sleep. Hour. Hour. 그렇지, H가 소리 안 나죠. Hour. Hour. 5 hours. 5 hours. 5 hours. 자, 시간이란 뜻으로 초등학생들이 time을 알고 있죠. 네, time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고요. time 말고 hour는 60분이 모여있는 걸 보고 뭐라 그런다? hour라고 한다 했어요. 우리말로 이것도 시간이고 이것도 시간이지만 5시간 할 때는 hour 써야 됩니다. 5 times는 5번이란 뜻이고요. 5 hours. I did. I did. I did. 그럼 did가 어떻게 만들어졌죠? did. 그렇죠. do 속에 오 좋아요. did가 들어가면 우리 눈엔 뭐가 보인다? did. 오케이. 그러면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didn't do. I didn't do. 그 다음에 이것도 읽어볼까요? Did you do? Did you do? 자, I did의 뜻은 뭐였어요? 내가 했었다.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하다시고 그 중에서도 과거 did죠. 과거니까. 내가 했었다. I did. 그러면 I didn't do는 뭔 뜻이겠어요? 내가 하지 않았었다. 그렇죠. 내가 하지 않았었다. 그러니까 내가 했었다가 I did인데 여기 안 했었다 하고 싶으면 여기다 뭘 집어넣어야 되고 not을 집어넣어야 되고 그러면 이 속에 숨어있던 did하고 not이 합쳐져서 didn't. 그러면 여기에 did가 밖으로 빠져나왔으니까 원래 모습대로 did는 뭐로 보인다? do로 바뀐다. 그럼 did you do는 뭔 뜻이야? 너는 했었는데. 그렇죠. 묻는 말이 된 거죠. 숨어있다가 마찬가지 튀어나왔네요. did가 밖으로 나오고 너는으로 바뀌니까 I 대신에 you가 오고요. did you 원래 모습대로 do, did you do? 했었니? Spent. 그러면 네,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spent 5 hours. 그럼 이것도 읽어볼까요? I spent 5 dollars. 그렇죠. I spent 5 hours 뭐 뜻이겠어요? 내가 썼다. 5시간을 썼다. 내가 뭐 하는데 5시간을 썼어요? 5시간 보냈어요? I spent 5 dollars. 내가 썼다. 뭘 썼대요? 5달러를 썼대요. 됐습니까? spent 뒤에 시간이나 돈이 오면 시간을 보낸다. 또는 돈을 쓴다. 이런 뜻이에요.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Didn't sleep well. Think about. Think about. Think about. Think about. Okay.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I think about only you. I think about only you. 뭔 뜻일까? 나는 내가 뭐한데? think 뜻이 뭐예요? 오호이 생각하다죠. 생각하다. I think은 뭔 뜻이에요? 내가 생각해. 내가 생각합니다. about only 오직 너에 대해서만. 난 네 생각만 해. I think about only you. I think about only you. 원래는 여기 들어가야 되겠네요. 우리가 미안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정확하게 해서 읽어볼까요? I think only about you. 오직 네 생각만 한다는 뜻입니다. think가 무슨 뜻이라고요? 생각하다. 하다십니다.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어떨 때 쓴다? 도움이 필요해요. 충고해 주세요. 할 때. 됐습니까? 도움이 필요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충고 좀 해주세요가 뭐라고요? What should I do? What should I do? 오케이. 쓰기 시험 잘 쳐주시고요. 아, 참 쓰기 시험 치기 전에 아까 못했던 거 두 개 있습니다. 답 알아보세요.